안녕하세요. 태국세팽입니다. 오늘은 태국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투어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택미투어라는 업체의 서비스인데요. 그 질병 이전까지 주로 서양인들이 많이 활용했던 서비스였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많진 않지만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서비스는 가고 싶은 지역의 특정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그곳까지 가는 교통편이나 뭐 식사, 기타, 입장료 등은 가이드가 알아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가이드가 리드해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태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뭐 아유티야도 있고 방콕도 있고 뭐 치앙마이, 뭐 깐짜나부리, 뭐 파티야. 푸켓, 그리고 여기 44 more cities를 눌러보면 페짜부리도 있고 브라추업 키리칸도 보이고 뭐 나콘 라차시마 피사놀록도 보이네요. 제가 가려고 했던 그 쌍우프라칸의 방푸 휴양지도 이렇게 가이드 투어 서비스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데 태국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 필리핀, 위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호주 같은 경우는 탐색창에 나와 있긴 한데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는 가이드 프로그램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직접 이용을 해보고 만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았어요. 우선 이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양인이다 보니 가이드들은 영어로 소통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영어를 매우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가이드마다 실력은 다른 것 같습니다. 태국어를 할줄 아신다면 태국어로 대화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업체의 가이드 투어 서비스가 특별한 이유는 뭔가 독특한 컨셉의 투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질병으로 인해 종류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사뭇사건의 염전에 가보는 투어도 있고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보는 투어도 있으며 이렇게 도자기 공예를 배워보는 투어도 있네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지만 한몇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태국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태국 병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둘러보는 그런 투어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투어가 지금도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어진 것 같네요. 그리고 투어명 바로 밑에 투어를 진행해줄 가이드의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일했는지, 메시지를 보내면 답변을 보통 몇 시간 내에 해주는지, 몇분 내에 해주는지, 또몇 개의 투어를 맡고 있는지, 친절 평점은 몇 점인지, 전문성은 몇 점인지,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는 거겠죠? 영어는 몇점 정도로 잘하는지, 이런 평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투어를 이용한 다른 사람들이 가이드에 대해서 남긴 리뷰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투어를 클릭해보면 밑에 가이드가 해당 지역 출신 사람인지, 투어 지속 시간은 몇 시간인지, 차량은 지원이 되는지, 가이드가 쓸수 있는 언어는 무엇인지, 투어 지불 비용에 포함된 조건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가이드 사용 언어는 대부분 영어, 태국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다른 언어 사용이 가능한 가이드가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렇게 가격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가격 정보에서 북을 클릭하시면 바로 결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보통 투어 가격은 1인당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성인은 인원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고요. 아이들은 할인 가격이 적용됩니다. 물론 찾아보면 이렇게 10만 원 이하 가격인 투어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투어 지속 시간이 길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을 짧게 여행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것이 이 투어 서비스의 단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비싼 값을 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후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투어 시간표가 보이는데요. 꼭이 시간대로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어 시작 시간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업체의 고객 지원 센터 같은 것이 있어서 뭔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 서비스를 이용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콕에서 깐짜나부리 에라완 포에 다녀오는 투어를 선택했고 대략 5,428바트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지금 환율로는 20만 원이 넘어가지만 그때 당시 환율로는 17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이렇게 영수증과 담당 가이드의 정보가 메일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가이드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고요. 저는 이때 연락을 해서 원래 10시 시작이었던 투어 시작 시간을 8시로 앞당겼습니다. 가이드는 아침 8시까지 제가 있던 호텔로 픽업을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태국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가이드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늦게 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8시 정각 정도의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이드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가이드는 방콕 아침에 교통체증 때문에 2시간 전에 미리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늦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호텔로 온 토요타 픽업 트럭을 타고 깐짜나부리의 에라완 폭포로 향했습니다. 저와 가이드 그리고 운전기사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휴게소 잠깐 들려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인근 휴게소에서 세워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요청을 하면 이렇게 바로 제공을 해주는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휴게소에서 가이드는 제가 심지어 따로 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태국 간식인 카놈 크록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뭐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았을 때라서 영상은 별로 안 찍었고 이렇게 사진들만 많이 찍었네요. 아무튼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태국 음악을 틀어놓길래 들어보니까 바디 슬램 괌츠 이 노래를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버디 살렘 좋아한다 그러니까 태국 음악을 좋아하는 외국인은 처음 봤다면서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는 여행이 끝나고 제가 따로 요청도 안 했는데 태국 록 음악 MP3 수십 개를 저한테 라인 메신저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운 태국 록 음악만 모아놓은 CD를 헤어질 때 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친절이자 환대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돈을 많이 주긴 했지만 그렇게 차로 한 3시간 정도 달려서 깐짜나부리 에라완 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빨리 도착했다고 느낀 게 제가 이 투어를 하기 바로 전날에 대중교통 그러니까 고속버스랑 그 시내버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역시 깐짜나부리에 있는 헬파이어 패스라는 일본군 유적지를 다녀왔는데 가는 데에만 무려 6시간 왕복이 아니고 편도로 가는 데만 무려 6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정류장에서 잠깐 대기하고 갈아타고 그런 시간까지 합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차로 한 번에 가니까 3시간이 이렇게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차가 없으면 가이드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태국에서 여행을 혼자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저 당시에는 제가 태국어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서 중간에 뭔가 궁금한 게 생겨도 현지인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이드가 같이 다니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제가 그 에라완 폭포 그 올라가는 길에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어디선가 레몬티를 하나 구해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목마르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저한테 권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찍은 곳이 있냐고 수시로 물어보면서 사진까지 찍어줬습니다. 정말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콕으로 돌아갈 때는 태국인들만 아는 해변 느낌이 나는 민물 모래사장이 있다면서 그곳에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사진이고요. 가이드는 대부분의 투어 이용객들이 미국, 유럽 사람들이며 뭐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가끔 가다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이드 투어는 솔직히 태국의 뭐 친구나 친척이나 배우자가 뭐 차량을 가지고 있어서 뭐 안내해줄 현지인이 따로 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태국에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동시에 태국어를 잘해서 현지인과의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거나 하면 솔직히 이용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태국에 관광을 오는 여행객 중에서 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조건을 다 충족한다고 해도 태국 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나 현지인들의 생활, 관습에 관심이 많다거나 이렇다면 이용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나중에 이 사태, 이 질병이 끝나면 태국에 여행 가실 때 한두 번쯤 이용해 볼 만한 서비스라고 여겨져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태국 세팽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